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부지선정 추진 계획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는 과학기술 혁신에 힘입어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부상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원천 기술 경쟁력은 승자 독식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선진국은 대형 연구개발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하여 기초 원천 연구를 선도해왔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까지 20세기 초부터 대형 가속기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타미플루와 같은 신약 개발과 반도체 공정에 기여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나타나 산업 분야로의 활용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3세대와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입니다. 연간 연구자 약 6,000명에 1,600여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유수의 저널에 다수의 연구 성과가 게재되는 등 연구 개발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사광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한정된 인프라만으로 연구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가속기 구축 내용을 포함한 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가속기 장치와 가속기가 설치될 연구시설, 그 외 연구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시설 등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약 6년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장치와 시설의 초기 구축비가 약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말씀드린 사업비와 기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시설의 건설은 국비 예산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 부지, 진입로와 부대 시설, 즉 전력 인입 선로는 동사업을 유치한 지자체와 참여기관, 협력기관이 제공하도록 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지원시설 등 기본 요건 이외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담 주체는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지원 방안에 따라 추후 결정합니다. 사업 부지는 지자체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한 평가로 선정하며 상세한 사항은 3월 27일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에는 사업 부지 선정 계획에 대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항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부지와 진입로,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신청 시 제시한 부지가 이어서 말씀드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유치의 기본 요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 유용 면적 기준 26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 500m, 세로 520m 이상의 단절이 없는 부지를 정지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부지 공사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로 용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지는 2km 이내에 활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지질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지까지
왕복 4차선 이상의 진입로와 154kV 2회선의 전력 인입 선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사업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평가는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기본 요건 외에도 부지의 안전성,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의 입지 조건과 지자체의 유치 계획, 지원 계획과 역량 등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 평가 항목의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유치 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실 유치 계획서 양식과 작성 기준이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재반 신청 서류 작성 시에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3월 27일에 공고된 일정과 제출 양식에 따라 신청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4월 8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의 절차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의 바탕이 되는 자료로서 4월 21일까지 지자체에서 진행한 지질조사 결과를 4월 29일까지 유치 계획서와 재반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5월 6일에 발표 평가가 진행됩니다. 발표 평가는 신청 지자체에서 유치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에 필요한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가 평가합니다. 발표 평가 결과 1, 2순위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5월 7일에 한계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지 공모에 신청하실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합니다. 공고를 통해 안내된 일정과 양식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4월 8일까지, 지질조사 결과를 4월 21일까지, 유치 계획서를 4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치 의향서는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치 계획서와 증빙 서류 등은 공문 외에도 25부를 재본하여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의 세부 절차입니다. 4월 29일까지 유치 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5월 6일에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기준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체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유치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가 사업 유치,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발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위원회 평가를 통해 1순위와 2순위 후보 지역이 선정됩니다. 1, 2순위 후보 지역에 대해 제출 및 발표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에 한개 지역을 최종 선정합니다. 부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 항목입니다. 유치 계획서 및 재반 신청 서류를 통해 제시된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발표 평가와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하게 될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기본 요건, 입지 조건, 지자체 지원의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본 요건입니다. 기본 요건에서는 제공 부지의 면적과 부지 정지 현황 및 계획, 진입로 및 부대시설의 제공 계획에 대해 평가합니다. 부지의 면적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 유용 면적 기준으로 26만 제곱미터 이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기본 면적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초과 부지의 개발 유용 면적을 평가합니다. 부지 정지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의 정지 상태를 포함하여 정지 공사의 계획, 인허가 사항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발 장애 유인의 유무와 해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4차선 이상의 진입로와 전력 인입 선로의 경우에도 공사 계획과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한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과 계획을 확인합니다. 기본 요건은 공고된 유치계획서 양식의 2번 목차인 부지 현황 및 조성 방안 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유치계획서 양식의 사업부지 현황과 조성 방안에서 평가 항목의 기본 요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지의 개요와 지리적 위치를 통해 기본 제공 면적과 초과 제공 면적의 충족 여부, 부지의 조성 상태와 소유 형태 등 개발을 위한 상세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성 방안을 통해 부지의 확보 방법과 묘지, 전주, 가옥 등 지작물 현황,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거리 등 부지 정지의 장애 요소 유무와 그린벨트, 녹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법적 개발 제한 사항의 유무가 확인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지 정지와 진입로, 전력 인입 선로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상태 및 계획, 인허가와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상세한 공사 및 구축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작성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유치 계획서 양식에 안내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소관부서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지 조건 분야에서는 부지 만족성과 지리적 여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부지 만족성에 대해서는 지질, 지반구조 안전성과 주변의 진동유발 환경 요인을 평가하고 지진과 기상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이공계 대학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부터의 접근성과 일반적인 교통 편의성, 더불어 배후도시의 규모와 거리 등 정주 여건을 평가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해당 부지 인근 지역의 산업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 연계 환경의 형성 정도와 함께 향후 관련 연구시설, 대학, 첨단과 기술단지, 관련 기업 등의 입주 환경 조성과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도 평가합니다. 입지 조건은 공고된 유치 계획서 양식의 3번 목차인 입지 조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유치 계획서 양식의 입지 조건 부분에서 평가 항목의 입지 조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지를 포함한 2km 이내에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적합 부지에 해당되어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지 안전성 부분을 통해 지자체에서 조사한 기반암 및 부지 시추 결과와 소음, 진동 유발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암 확인을 위해 75mm 코어, 깊이 5m 이상으로 최소 20 이상 시추한 결과에 대해 시추 위치와 시추 주상도, 시추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사진 등 상세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부지 내 서로 100m 이상 떨어진 5개 지점에 대한 평일 24시간 기준의 진동 유발 환경 측정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제공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서 최근 20년간의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기록과 알려진 인근 활성 단층까지의 거리를 통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인근 하천과 바다까지의 거리와 최근 20년간 산사태 발생 기록 등을 통해 지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지진 발생 기록과 홍수, 산사태 등 발생 기록은 해당 지역의 기상청, 환경청 등 명의의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접근 편의성과 정주 여건은 제공 부지 중심으로부터 인근의 고속도로 IC, KTX역,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직선 거리를 각각 제시하고 가속기 이용자가 시설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배후 도시의 인구수 등 현황과 교통 여건, 주변 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배후 도시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하여 한 곳을 선택하여 기술해야 하며 제공부지에서 해당 시, 군, 구, 청사까지의 거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원의 활용성과 미래 확장성 부분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각각의 인근 산업체 현황, 인근 대학, 연구소 현황, 입주 환경 조성 및
전문 인력 확보 계획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인근 산업체 현황은 지역 내 총생산 관련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의 산업체 수, 총 매출액과 생산액, 산업 인력수 등 일반적인 산업 현황을 한국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중분류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부지 인근의 산업 집적 단지 현황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인근 대학 연구소 현황은 해당 지자체 소재의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의 현황 및 인력의 현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부지 인근에 연계 가능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현황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주 환경 조성 및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과 제공부지 인근의 연구시설, 대학, 기업, 과학단지 등 참여 입주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작성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유치 계획서 양식에 안내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 분야에서는 지원 계획의 적정성과 지원 체계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지원 계획의 적정성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요건과 추가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제시하는 지원 계획의 내용상 적절성과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 측면의 확실성을 평가합니다. 지원 체계 및 역량에서는 산업체를 포함하여 참여, 협력기관의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 지원 체계의 적절성과 해당 지역의 규제, 민원 등을 해소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방안을 평가합니다. 입지 조건은 공고된 유치 계획서 양식의 4번 목차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유치계획서 양식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항목에서 평가 항목의 지자체 지원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계획의 적절성 부분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과 기본 요건 이외의 추가 지원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지원 계획의 확실성 부분에서는 재원 조달 계획을 중심으로 2020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 기간 내에 연도별 추정 예산의 상세 내역을 예산의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100만 원 단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재원 부담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확약서, 민자 유치 계획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체계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산업체를 포함한 참여, 협력기관의 역량과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협력 체계 등을 포함한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지원 의지 및 능력 부분에서는 사업 추진 간의 규제, 민원 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례와 같은 명시적 지원 정책, 지방의회의 동의서, 주변 지역 주민의 동의서 등을 포함하여 지원 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작성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유치 계획서 양식에 안내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3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중인 내용과 같이 4월 8일까지 토지의 현황 자료를 포함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의 평가 절차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4월 29일에 제출하는 유치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니 안내된 평가 항목에 맞추어 부지의 특성과 입지 여건,
지자체의 지원 의지와 역량,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발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까지 사전 제출하는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유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지원확약서, 참여, 협력기관 현황과 확약서, 지방의회 및 주민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 시 질의사항은 이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유튜브 페이지에서 댓글로 문의가 가능하며 15시 30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해 추후 취합하여 별도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회 질의 접수 종료 이후에 공고된 사항과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안내되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의향서, 유치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제출처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상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 추진계획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